안녕하세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책임있는 중개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최 소장입니다. 기가 막힌 땅입니다. 내 땅에서 남한강 조망이 거의 파노라마급으로 펼쳐집니다. 내 땅의 경계는 이쪽 펜스 쳐져 있는 이 안쪽으로 내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밑에 내려가서 확인해 드리겠지만 내 땅 아랫단에 있는 토지에 이미 건축행위가 이루어졌고요. 내 집터를 이쪽에 앉혀놨을 때도 이 조망권은 방해받지가 않습니다. 거의 파노라마급 강조망이 펼쳐지고요. 우리 땅 후면으로도 얕은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한번 직접 내 땅을 밟고 또 한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여기 강변도로 양평에서 퇴천으로 가는 강변도로에서 한 400여 m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제법 넓어요. 약간의 언덕길 조금 존재하고요. 여기서 이제 내 땅으로 들어가는 진입 부분, 이쪽은 좀 잔여 마무리 공사가 좀 필요하겠죠. 우리 땅 건축 허가가 지금 들어가 있는 땅입니다. 147평 전체 면적에 대한 전용, 산지 전용을 받아가지고 이쪽 지목 임야에요. 건축 허가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전체 면적에 대한 건축 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전관리지역 147평 바닥 면적 20% 건축 폐기가 가능하니까 1층 면적으로 30평가량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 2층만 올려도 한 60평 연면적 뽑아낼 수 있네요. 지금 내 땅 지면에서 확보되는 이 남한강 조망이고요. 완벽한 조망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약간 좀 애매하게 토목공사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 땅 밟고 다니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 아랫집에 있는 저쪽 펜스에 있는 데서부터 여기 속축 마감해 놓은 이 부분도 내 땅이에요. 여기가 이제 아랫부분에 주차박스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쪽 공간에도 데크를 올려가지고 내 면적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요거는 보다 더 구상해내셔서 활용하시기 또 나름입니다. 이쪽 측면에서의 내 땅 진입로 또 별도로 저 아래쪽 부분에서 주차박스가 시공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오는 도로는 광폭도로예요. 차량 보행까지가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는 어떤 지형 도면을 첨부해 드림으로써 이해를 돕도록 해 드릴 건데 내 땅은 지금 이쪽 펜스에 있는 이 통벽 쳐 있는 여기가 지금 내 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거로는 여기도 주차박스를 뚫어 놓으신 상태인데 지금 임시로 여기를 막아 놓으셨다 그래요. 이제 남들이 좀 드나들고 막 쓰레기 쌓아놓고 하는 것들을 좀 방지하려고 합판을 대놓고 지금 가벽을 쳐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시야에 좀 확인이 되실 거예요. 네모난 이쪽 부분 그냥 뻥 때리면은 뚫려버리는 이제 가벽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고 이 주차박스 상단부도 내 땅입니다. 요건 제가 이제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저 부분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데크를 뽑아내 가지고
내 땅하고 연결을 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요 부분부터가 내 땅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옆에 땅도 주차박스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이렇게 진입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땅도 그 옆으로 주차박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래하고의 어떤 단차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구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활용해 낼 수 있는지. 아무튼 더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완벽하게 확보되는 이 남한강 조망, 명품입니다. 저쪽 건너편으로 아신, 저쪽 아시아연합 신학대학교 있는데 저쪽으로 아신역까지 전체가 다 내려다보이는, 그리고 멀리는 복포리까지가, 대심리까지가 눈에 들어오는 조망이고요. 지금 내 땅과 이 아래 땅하고의 단차는 한 5m 정도 이상 돼 보이죠? 상당히 높아요. 물론 이제 안전 펜스라든가 그런 토목공사들은 필요할 거고요. 내 땅의 뒤쪽 면으로는 통벽을 쳐놔가지고 명확하게 또 구별이 돼 있고요. 후면 쪽으로의 어떤 잔여 뭐 보안 공사는 필요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땅하고도 펜스가 쳐져 있어가지고 요 부분도 명확하게 구별이 되고, 제가 이제 우리 땅 요 아래 부분에서 지금 요 부분에 대한 이해는 지형도면을 첨부해 드려가지고 이해를 돕도록 해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계속 넓은 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언덕길, 눈이 와도 그다지 지장 없을 정도의 아주 살짝의 언덕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조망 하나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쪽 앞으로 확보되는 이 조망권이 영구 조망권이 확보됐다고 보여져요. 이미 다 조성이 끝나 있는 상태다 보니 이 조망권은 영구적인 조망권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내 집터를 여기 어디에 앉히느냐에 따라서 다소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내 땅 어디를 밟고 서 있든지 간에 이 남한강 조망 그대로 다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집 지붕 이쪽에서 이제 저쪽 강, 이 지상층에서는 이쪽 부분에 대한 강조망이 다소 막힘이 생기지만, 여기 이제 2층 올라가면 이쪽 강조망도 확보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터를 기준으로 이 동쪽 방향으로는 그냥 현 상태로도 아무런 막힘 없습니다. 그냥 이 바닥면에서도 이 강조망에 아무런 막힘 방해가 없어요. 여기 강화면 전술입니다. 147평, 160만원, 2억 3,500으로 우리 땅 만나봅니다. 이쪽 도로에서부터 강조망이 확보가 돼요. 그리고 이쪽 지금은 육안상으로 통벽을 쳐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이제 가벽을 해놓으셨어요. 내 땅의 측면까지 들어가는 이 진입도로, 광폭의 도로입니다. 내 땅의 뒤쪽으로는 얕은 동산이 만들어져 있고요. 내 땅 토목공사는 이렇게 자연석 쌓기 해가지고 아래 땅보다 한 4m, 5m 정도 높게 만들어져 있는 바로